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종은 lng 운반선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과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첫째로 현대삼호중공업 수주 내용입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선사는 아시아 소재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선박의 발주처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이며 선박을 운용할 선사는 sk 해운사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의 발주 예정 소식은 지난 4월 27일 영상에서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 금액은 2억 2709만 달러, 총 금액은 4억 5418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286건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3.7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시기는 2025년 3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5월 16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5년 8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사양은 현대 3호 중공업에서 최근에 수주하였던 선박의 규모인 17만 4천 큐빅미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카고 화물창 시스템은 현대 3호 중공업에서 최근에 수주한 LNG 운반선에 적용하였던 GTT의 마크3 플렉스 멤브레인 컨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로 현대중공업 수주 내용입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 선사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선박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의 발주 선박 4척 중 2척을 수주 건조하는 것입니다. 선박을 운용할 선사는 SK해운사로 알려졌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2척이며 선박의 척당 계약금액은 2억 2,790만 달러. 총 금액은 4억 5,418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286건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7.0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5월 16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5년 3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사양은 현대중공업에서 최근에 수주하였던 선박의 규모인 17만 4천 큐빅미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카고 화물창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에서 최근에 수주한 LNG 운반선에 적용하였던 GTT의 마크3 플렉스 멤브레인 컨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95척, 111.8억불을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74.4억불 대비 64.1%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주행진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